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만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핫스퍼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노리치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10분 만에 손흥민 선수와 원투패스를 주고받은 루카스 모우라가 엄청난 중거리 포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전 66분에는 표정 많은 월클 다빈손 산체스의 추가골이 그리고 77분에는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쐐기골이 터져나오면서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를 3대0으로 무너뜨렸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어제 경기 승리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부임 후 리그에서 3승 1무 순위는 5위 자리까지 안착하는 정말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루카스 모우라 등 다른 공격수들이 득점을 성공시킨 데 비해 해리 케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을 5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는 토트넘 팀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지닌 선수이고 콘테 감독이 선임될 때도 해리 케인의 잔류를 토트넘 부임 조건으로 갖고 나올 만큼 콘테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3경기 출전 1골 1도움 거의 수비수나 다름없는 스탯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아무리 케인이라고 해도 결국 경기장에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콘테 감독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토트넘 핫스퍼의 공격수 고민도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과거 지독한 악연의 기억이 있는 한 명의 준 월드클래스급 공격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자신을 역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해리 케인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판매 가능성이 있는 마우로 이카르디와 토트넘에서 제외할 기회를 잡았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가 여전히 공격수 영입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여름 해리 케인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대체자는 인터 밀란에서 현 토트넘 감독 콘테의 지도를 받은 마우로 이카르디일 수도 있다. 풋볼 메르카토에 따르면 마우로 이카르디의 에이전트들은 토트넘 핫스퍼에게 이카르디를 제의하였다고 한다. 이카르디는 시즌 초반 파리 생제르맹에서 5경기 3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완다 나라와의 불륜, 바람 등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후로는 득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카르디의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은 의심받은 적이 없다. 토트넘은 케인의 개인 폼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즌 12경기 동안 해리 케인은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반면 손흥민은 같은 기간 동안 5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안토니오 콘테는 손흥민과 스티븐 베르바인, 루카스 모우라가 9번 역할을 맡을 수 없기에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을 노리는 중이다. 이카르디가 영입되던 영입되지 않던 토트넘은 공격수를 영입하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리 케인이 떠난다면 장기적인 대체를 하려 할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스타 두산 블라우비치는 토트넘의 탑 타겟이다. 파비오 파라티치는 자신의 세리아 인맥을 이용하여 영입전을 펼칠 것이다. 두산 블라우비치는 피오렌티나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별을 암시했었다. 라면서 마우로 이카르디의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고객 이카르디를 토트넘의 역제의, 쉽게 말해 야 토트넘 이카르디 한번 데려가 볼래? 라고 찔러봤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우로 이카르디와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으로서는 듣기만 해도 정말 빡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긴 한데 일단 마우로 이카르디 선수는 인터 밀란 시절 219경기 출전 121골 31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치면서 차기 신계 스트라이커로 손꼽혔던 선수이긴 하지만 그의 연인 완다나라의 과도한 참견과 에이전트질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태도와 저울질로 인테르 구단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개빡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카르디의 자리는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못 박았었습니다. 결국 마우로 이카르디는 인테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임대 이적 후 완전 이적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통산 78경기 출전 36골 10도움을 기록 올 시즌에는 특히 완다나라와의 개막전 불륜 드라마 등 온갖 잡음으로 13경기 출전 3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제목만 몇 개 찾아봐도 개웃긴 게 막장 커플 이카르디 완다 이혼 위기였지만 SNS 활성화 재결합 성공 이카르디 완다 화해한 줄 알았는데 다시 결별 대위기 파격 맞을 뻔한 PSG 스타 아내와 극적으로 재결합 사랑해 이카르디 아내 완다 충격 고백 솔직히 예전에 바람 피운 적 있다 야 씨발 얘네 대체 정체가 뭐야 그래서 연인이야 여친이야 아내야 뭐야 도대체 아무튼 이카르디의 에이전트는 현재 선수가 잘 안 풀려서 마침 케인이 부진한 틈을 타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한번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력을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선수라면 토트넘에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